교회 샤인입니다. 저니 요새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봐요? 동투도 영우투도 아세 동투도 그투로 해주셔야죠. 나는 친구 역할 못해. 난 항상 주인공 역할. 오케이. 아 근데요 저니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는 그냥 즐겁게 드라마를 즐기고 있는데 아니 동달아서 법률 상식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제대로 내 돈, 내 권리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이게 경제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최소한의 법률 지식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 우리 2030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이 생존 법률 상식을 알려주실 분 오늘 귀한 분 모셔봤습니다. 네 여러분 모셨습니다. 저희에게 법률 상식 정말 재밌고 쉽게 설명해 주실 김현민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거 궁금해요. 왜 변호사 분들도 영역이 되게 넓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이혼 전문 변호사. 아 저요? 어 진짜요? 결혼은 못하고 이혼만 한 몇십 건을 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건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래에 대한 정도가 야 다 인생 그럴 수 있어. 사람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돼서 오히려 되게 포용력이 넓은데 그런 사건 주로 많이 하고. 그렇지만 2030 세대가 알만한 법률 상식도 당연히 관심 많으신 거 아, 같잖아요. 그렇죠. 2030 나중에 나 찾아올 수 있지 뭐 이래서.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바를 지금 하고 있다 또는 이전에 알바 해봤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알바 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알바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 사람이 주겠다는 시급이 최저임금이 맞는지부터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그리고 4대 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정도는 좀 챙겨두시는 게. 저 알바도 4대 보험 하나요? 아 알바도 4대 보험 가능합니다. 한 달 이상이다. 그리고 월 60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60시간 미만이 있더라도 세금 목적으로 3개월 이상 한다. 그럼 역시 4대 보험이 가입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 4대 보험 하면 세금도 많이 나가니까 그냥 3.3 계약하지.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떡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돈은 당연히 3.3 계약이 더 높죠. 그럼요, 그럼요. 하지만 극단의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 사업장에서 다쳤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길지도 염두는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왕이면 4대 보험을 좀 가입을 해두시고 근로계약서도 쓰시고 난 근로계약서 우리 회사에는 없는데 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인터넷 잘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하나 샘플 해가지고 근로시간, 뭐 근무시간 이런 것만 조건에 맞게 쓰셔서 이거에 그냥 사인해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그거를 그렇게 막 거부 아 나 절대 안 해 막 이런 사장님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지켜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3년부터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책정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최저임금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저 이거 진짜 몰라요. 주휴수당. 주휴를 할 때. 아 그거 아닌 그 주휴인데? 뭐예요? 주휴가 우리 약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원래는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하게 되면 그럼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됩니다. 진짜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쉬기가 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주휴수당이에요. 아, 쉬지 말고 돈으로 줄게 이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럼 야간 수당은 정확히 뭐 6시 이후면 야간인가요? 뭔가요? 그게 우리가 6시가 넘는 순간부터 야근이라고 이제 생각이 보통은 네. 들잖아요. 네, 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장 근로수당이 있고 야간 근로수당이 있고 휴일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넘어서 퇴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는 거는 연장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입니다. 그리고 휴일은 빨간 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빨간 날 나오는 거. 그 수당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월급 받을 그렇죠. 때. 그렇죠. 보통 이제 50% 이제 책정이 되는 건데요. 휴일 같은 경우는 8시간이 초과되면 50%가 아니고 100%가 가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통은 100%면 두 배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일부러 일 늦게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럼 잘리겠죠. 아니, 저는 그 이후에 무서워. 나도 분명히 이렇게 항상 열심히 일하다 뭔가
뭔가 아웃풋이 없지? 약간 사장님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사 간의 화합을 위해 그렇죠. 그런, 네, 그런 거는. 그러네요. 맞네, 맞네. 자, 그러면 이거. 아, 우리 많은 분들이 요 질문 하고 싶을 거야. 언니,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사장님은 저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거 어디 신고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신고하세요. 할 수 있구나. 네,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그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들어가시면은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 뭐 당연히 내가 얼마 일했고 얼마 급여가 들어왔는지를 이제 소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만 그때 내가 시간당 얼마로 계산했는지가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한 번쯤은 맞네. 챙겨두셔야 나중에 내가 임금을 못 받을 때 마지노선의 부재수단이 된다라고 그러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 신고하면 사장님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불이익 주고 뭐 이런.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웃으면서 그냥 신고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 되게 극단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업장에 연락이 와요. 너 왜 현민이한테 월급 안 주니? 너 안 하면 너 처벌받아라고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 사업주가? 네, 사업주가. 오, 그래서 나한테 줘야 될 월급 이상의 벌금을 묻게 돼요. 근데 나한테 월급을 주면 그냥 끝나요. 그렇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손절하겠다 싶으실 때 이제 신고를 하시는 거는 맞아요. 사실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누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너 왜 김현민한테 월급 안 주니? 라고 하게 되면 김현민이 신고했지 제3자가 신고했겠습니까? 아, 그런 부분은 있죠. 아, 그렇네요. 근데 그런 업장은 대체로 나만 안 좋겠습니까? 아, 다른 데도 안 좋겠죠. 그렇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티내면서 막 이렇게 울상으로 일하지 마시고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일하시고 신고하세요. 그러면 내가 신고해야 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약간 철벽을 좀 쳐야 되겠네요 이거. 어쨌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뭐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걸 다 챙기는 게 실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당한 내 권리를 지키는 거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좀 맞아 스마트해야 되겠네 스마트. 진짜 스마트. 그거에 대한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 급여를 받았던 내역, 내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어떤 체크 이런 그렇네. 부분들이 선행조건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챙겨주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뭐 근로계약서 안 쓰면 많은 부분에서 불리하네요. 아, 기본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렇네. 자, 아 그리고 또 이거 궁금해요. 꼭 계약서 쓸 때 월급 250만 원으로 한다. 단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은 70% 뭐 이런 거 아. 여러분 보셨죠? 이거 맞는 거예요? 그 수습 기간이 사실 되게 뼈를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뼈를 가는 영혼을 갈아서 근데 90% 줘야 됩니다. 70% 아? 안 돼요. 아니에요? 네, 90%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네.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단순 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있어서는 90% 줘야 돼요. 단순 노무 제공에게는 90% 주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건 100을 줘야 된다. 그렇죠. 1년 미만 계약인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90% 주면 안 된다라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아, 어머나. 그러면 사장님이 70% 이렇게 하면 어디서 장난을 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좀 그렇게 힘들기는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꾸준히 일하세요. 조용히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용노동. 아 저 이러다가 사업주님들이 다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이 계시기에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대기업에서는 칼같이 다 지키는데 문제는 좀 어려운 중소기업이 그렇죠. 그쵸? 제가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 9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면전에다 대고 사장님 어디서 장난치세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생글생글 웃고 뒤에서 이렇게 칼 꽂는 것보다는 아, 맞아 그것보다 그냥 앞에서 맞아. 그냥 사장님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게 90%인데 두 번째 달부터는 법정 기준을 맞추시면 안 되겠냐 뭐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마음을 여시고선 다가가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안이지 않을까 맞네. 싶습니다. 맞네요. 네. 한 달 또 열심히 일하면 또 사장님 마음도 아 제가 진짜 뭐 90% 줘도 되겠네 맞아. 이런 생각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소통하는 그런 노사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모든 걸 너무 법으로만 해결하기보다는 그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는 그게 너무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변호사님 그 알바하는 일에 따라서 그냥 재택으로 예를 들어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니까 편집 알바 이런 건 사실 시간 계산하기가 애매하고
또 정확하게 얘가 언제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 이런 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3.3이 일반적인 계약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3.3이 일반적인 계약인 거고 그런 경우는 그거를 근로 계약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일단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과 알바가 사실 종이장 차이기는 한데요. 알바는 내가 일단 특정한 시간 동안 내가 얼만큼의 노무의 제공이 이제 알바라면 프리랜서 계약은 일종의 도급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1시간 만에 완성을 하든 그렇지. 내가 10시간 후에 완성을 하든 이 사람이 원하는 결과물을 갖다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어떤 노무의 제공이라기보다는 일의 완성이라는 계약이기 때문에 네네. 프리랜서 계약으로 좀 빠져서 나중에 내가 어디까지 어느 업무를 할 건지를 명확히 하셔야 나중에 내가 더 큰 의무를 지지 않겠죠. 네. 아, 그렇게 근로의 계약인지 도급의 네, 계약인지가 다르구나. 거죠. 그런 친구들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꼭 쓰자. 프리랜서도 근데 사실 비슷하겠구나. 돈 못 받으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그런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고용노동부로 갈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걔는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 그래서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뭐 편집이라고 칩시다. 완성 편집본을 주는 것과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게 동시이행 관계라고 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편집 알바가 제일 문제가 됐던 실제 사안 중에 하나가 계속 가편집본을 이제 하면서 컨펌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편집본을 갖고 이 사람은 먹튀를 하고 그냥 그것만 있어도 어느 정도 편집은 되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네, 그리고 실제 완성본을 줬는데 그냥 쌩깠던 거죠. 어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실 때도 네. 내가 1차 편집본 주면 나한테 얼마 줘 2차 편집본 주면 얼마 줘 3차 편집본 주면 얼마 줘 해야 여러분들 노동의 최소한의 선을 100% 못 받더라도 적어도 뭐 70%는 받을 수 있다 먹튀를 해도 나 반절은 받는다 이런 안정장치가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야 되겠네. 네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네네. 계약서는 보통 쓰기 어려워요. 보통 카톡으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 편집해주세요 하니까. 일회성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일일이 계약서를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대화 내용이나 카톡이나 녹음도 충분히 나중엔 소명 자료로 되니까요. 오케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난 음향 편집은 안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는데 이 사람 야 음향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꼈어 그래 놓고서는 야 이거 잡소리가 너무 많이 껴서 너 돈 못 주겠다 라고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내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억울하죠. 이게 내 일도 아닌데 근데 막상 뒤져보면 이상하다 그냥 편집만 해주기로 됐는데 녹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 말고 그냥 녹음은 제외한다 라고 제외되는 걸 명시하세요. 디테일하게 최대한 네. 근거 자료를 남겨놔라. 네. 그래서 뺄 것과 챙길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스타트를 해주셔야 네.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고 못 받더라도 힘이 여러분들께 생깁니다. 그렇네요. 와 요즘에요 변호사님 직장인들도 부업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자, 본 직업 외에 지금 이렇게 뭐 유튜버나 남는 시간에 이제 배달 대행 이런 거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뭐 우리 헌법에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막아놓은 대표적인 직업군이 공무원이죠. 아 맞네, 네 공무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잡이 법으로 막혀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은 된답니다. 되는데 사내 규칙이란 게 또 따로 있죠. 사규. 그 회사 안에서 통용되는 법이죠. 그 법에서 나한테 겸업, 겸직을 금지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얘가 밤새 대리운전을 하다가 아침에 꼬박꼬박 졸면서 일을 하면 되게 왜 저러지? 제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규로 이제 겸직을 금한다, 겸직할 경우 어떻게 된다는 페널티 조항도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인가게 창업이 요새 또 인기예요.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네. 뭐 문방구 진짜 많은데 직장인 무인 창업은 이거 나 창업만 했지 내가 가서 일하진 않아 이거 무인이야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 건지 사실 무인이 관리가 이렇게 무인인데 어쨌든 내 손을 타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려면 개인 사업자 든 뭐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내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뭐 세금을 내든 뭐든 할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겸직 금지가 있다면 겸직에 해당되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 걸리면 정말 공무원 자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네. 제가 직장인인데 상가를 경매받아서 막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세 줄려면 사업자 등록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그것도 그럼 회사에서 뭐라고 해요? 실제로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공무원 징계를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공무원이 이제 임대업을 하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그 임대 수익을 발생한 거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했던 공무원 징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겸직에 해당되는 거죠. 돈을 언제 벌으란 말이야 그러면 직장인들은. 근데 보통은요 사규에 네. 대뜸 그냥 겸직을 그만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 네. 보통 회사 규칙에는 이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다라는 걸로 하지 그냥 무조건 겸직을 막지는 않아요 공무원처럼. 그러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 저희가 상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게 사업자 등록해서 월세 받으면 그거는 회사에서 박수 쳐줘야 될 일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예. 무슨 뭐 회사 일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사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사규가 그냥 아예 겸직을 막아 이렇게는 됐을 리가 만만하니까요. 뭐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사업자 등록증 냈는지 회사가 알기가 힘들기는 한데 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내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뭐 그러니까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저기 피디님 조니 내가 아이디어 줄게. 돈님 만세 그 유료 회원제를 만들어. 아! 이 꿀 정보는 회원들한테만 풀어. 이거 어때?